자,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 2023년 1월 들어서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아직 뭐 들어오시는 분은 없겠지만 나중에 이 녹화된 내용을 갖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라이브를 매주 금요일 날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은 이제 해외, 국내, 신사업, 그리고, 신사업, 신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지금 가장 크게 움직이는, 대한민국에서 크게 움직이는, 여러 가지 시사, 그리고 주요, 꼭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 해서 라이브를 한번 켜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얘기할 내용은 지금 일단 뭐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고 계신 부동산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신사업 재벌집 막내 아들들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고요. 그다음에 신상품, 그다음에 함께 고민해 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마지막 금주의 새책 소개, 이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자, 오늘 부동산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네, 세입자 등친 빌라왕 뭐 다섯 명째, 여섯 명째,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틀 전에 대한민국 정부는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규제를 철폐했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규제를 철폐했다는 의미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을 깊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작년 말 12월 하반기부터 12월 말부터 계속 나온 내용들은 뭐냐면 전세 세입자를 등친 그런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빌라왕이 지금 몇 명째다. 그 빌라왕이 갖고 있는 빌라가 10여 채가 아니고 수백 채, 넘어가 수천 채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이 빌라왕은 개인이 한 것인가? 이렇게 큰 사기를 칠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이죠.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거 여러분 잘알 것입니다. 이게 뒤에 전국적인 사기 조직이 뒤에 있음을 분명히 알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전세 수요가 많은, 그렇지만 빌라같이 정확한 금액이 형성되지 않는 그런 종목마을 타겟으로 해서 서울시 외곽, 그리고 인천의 외곽을 중점적으로 타겟으로 해서 이런 사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두 가지. 물론 뭐 IT 때문에 지하철에서 열심히 스마트폰을 할수 있다는 뭐 이런 것들 말고 다른 거 말입니다. 첫 번째, 아시죠? 야간에 24시간 배달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빠른 번개 배송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전 세계 어디 가서도 볼수 없는 그런 특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마 외국 어느 나라에서 오든지 이런 배달 음식 관련해서는 아마 전 세계 1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배달 음식. 나머지 두 번째, 제가 지금 꼭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두 번째 내용은요, 바로 전세라는 제도입니다. 전 세계 부동산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어느 나라를 가고 전세란 제도가 없습니다. 전세는 어떻게 생긴 제도인지 해간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정말 희한하죠? 희한한데, 우리나라에만 지금 이 전세라는 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국 사람이 왜 놀래냐면,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내 돈, 몇억을 맡긴다고요? 그 나중에 찾는다, 2년 뒤에 찾는다는 보장은 누가 해줄까요? 물론 국가에서 5천만 원까지 전세 보증을 할수 있는 보증 제도란 게 있지만, 그거는 5천만 원까지죠. 전세는 보통 빌라가 1억에서 2억 사이를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게 모은 몇 억의 돈을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전세라고 맡깁니다. 딸랑 받는 거는 종이 한 장, 계약서 한 장인데, 이 계약서 한장 갖고 내 돈을 1억, 2억을 전혀 모르는 남한테 맡긴다는 이 제도가 전 세계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제도죠. 그냥 지금까지 전세를 해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죠. 전 세계 어디에도 전세관 제도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 지금 새로 부동산에 진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꼭 기억해 두실 게 뭐냐면, 전세보다 이제 월세를 하셔야 될 겁니다. 월세. 뭐몇 개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월세 부분을 대포지수로 하고 월세를 내는 제도가 가장 현명한 부동산 거래 제도임을 전 세계 어딜 가도 그렇게 대부분 합니다. 내지는 뭐 캐나다다 미국이나 이런 좀 선진국에 가면은 거꾸로 이 세입자를 골라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그 세입자를 아무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세입자도가 미리 이제 어플라이하면 그 집주인이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계약을 하는 이런 나라, 캐나다 같은 경우가 대부분, 대표적인데요. 그런 나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부동산은 절대적으로 전세 제도가 없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월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계속 뉴스는 뭐 깡통 오피스텔도 넘쳐난다. 올해 보증금이 1,663억 원을 뜯겼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피해 건수가 1년 새 3배 정도 쑥 올랐다. 오피스텔이나 그 빌라는 마찬가지로 상당히 그 사기꾼들이 부동산을 잘 모르는 영끌을 하려고 하는 사회 초년생들을 상대로 상당히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사기를 칠수 아주 쉽게 만든 그러한 부동산 종목 중에 하나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당히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하여간 그 체크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저 우리나라 부동산에 지금 이렇게 이틀 전에 전 모든 부동산 규제를 푼그 핵심의 이유는 뭐냐면요. 전국 미분양 가구가 6만 가구에 육박했기 때문입니다. 6만 가구. 건설사 자금난이 아주 대단히 힘든 지금 지경에 이른 거죠. 국내 대형 건설사도 휘청거리는데 지방에 있는 작은 건설사는 당연히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아주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 거죠. 6만 가구, 이 중에서 인천이 48%, 경기가 38%, 수도권이 36%. 그러니까 지금 새로 지은 그 아파트 중에서 인천 지역에 새로 지은 아파트의 48%, 반 정도가 미분양됐다. 보시면 되고요. 경기 지역은 38%가 미분양됐다. 서울에 새로 지은 아파트 중에 36%가 미분양됐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겠죠. 그게 6만 가구. 그래서 지방의 건설사를 중심으로 먼저 자금난이 코앞에 왔다. 그래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이것이 도미노 현상으로 건설사가 무너지게 되면 지방의 조그만 건설사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이것이 도미노로 서울에 있는 대형 건설사까지 넘어온다면 대한민국 아주 큰 금융 대란,
부동산 대란이 나겠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정부는 모든 규제를 풀고 선수들, 그야말로 부동산 선수들 뭐 사기를 좀 치든 말든 빨리 이 계약권을 높여야 되고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 아파트로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아주 발등에 불이 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지금 정부는 지금 저런 지금 풀 수밖에 전 규제를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4년 동안 저자가 저자에게 묻다라는 것을 제가 해서 한 150여 명의 저자와 컨택을 했고 그중에 오프라인으로 만난 저자가 한 40여 명 됩니다. 그중에 제가 만난 오프라인 만난 40여 명 중에 3명의 부동산 전문가를 만나서 그가 써놓은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깊숙이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중 이제 갭 투자 옹호론이랄까요? 갭 투자를 굉장히 옹호해서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작년까지 정확하게 작년 하반기 7월, 8월까지 상당히 많은 부동산의 책을 쓴 사람들이 주로 갭 투자로 돈을 번 사례. 자기는 이렇게 해서 돈을 몇 억, 몇십억 벌었다. 그리고 갭 투자 아니면 경매, 경매를 통해서 얼마의 돈을 벌었다. 이런 사례를 책으로, 자기 사례를 책으로 쓴 사람들이 아주 우후죽순 나타나던 시절이 작년 하반기 한 7, 8월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은 유튜브에서도 자취를 감췄고 어디에서도 자취를 감췄죠. 그야말로 작년 7, 8월부터 계속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아시다시피 보여지는 건 사실 7, 8월인데 사실은 그 부동산에 대한 그 흐름의 꺾임 현상은 작년 초부터 꺾였죠. 그래서 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저는 부동산 유통 전문가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왜냐하면 유통도 부동산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저는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공부를 스스로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동산에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 주식이나 증권에 관련된 금융에 관련된 책도 상당히 많이 읽고 유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제가 주식도 한 30여 년 지금 하고 있고 부동산도 계속 유익 있게 여러 종목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떤 종목을 산다고 하면 그 종목을 산다. 예를 들어 빌라를 사든 아파트를 사든 그 산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것이 올라갈 거를 예상을 하고 사겠죠. 물론 한 채만을 똘똘한 한 채만 사고 그냥 거기서 계속 눌러 살 거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부동산 투자의 의미가 없겠지만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은 종목을 잘 선택할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도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타이밍도 갭 투자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부동산은 계속 상향해야 됩니다. 계속 가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갭 투자가 성립이 됩니다. 지금같이 계속 하락을 하게 되면 갭 투자는 그 이론은 성립될 수가 없겠죠. 역전세란이 나오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살 종목을 내가 나중에 팔았을 때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종목인가를 생각하고 주식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부동산도 이제부터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월세로 가야 될 거고 내가 사서 나중에 팔 때 내가 이 정도의 이윤을 보고 팔았을 때 과연 사람들이 얼만큼 바로바로 살 것인가 가능할 것인가 이거를 예측을 하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 절대 전세는 아니고요. 내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바로 몇 년 후에 팔았을 때 어느 정도의 마진을 보고 내가 팔 수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건가 항상 고민을 하고 부동산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동산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동산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제가 저 얘기를 할게요. 신사업 중에 왜 제가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을 선택하냐면, 이게, 웹툰으로 성공했는데, 지금 드라마로 해서 더 성공한 케이스죠. 그래서 이 드라마와 웹툰을 만든 업체들이 주식시장에서 상한가를 계속 좋은 종목으로 계속 칭찬을 받고 있죠. 그만큼 컨텐츠가 상당한 신사업의 핵심이다. 신사업의 핵심은 컨텐츠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재벌집 막내 아들은 실시간으로 본 사람도 있고, 아니면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을 통해서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20%를 넘는, 종편에서 20%를 넘는 시청률을 했다는 건뭐 어마어마한 거죠. 만약에 이 방송이 종편이 아니라 그냥 지상파에서 만약 나왔다면 한 30, 40%까지 올라갔을 그런 아주 대단한 작품이죠. 그게 돈이 되는 기가. 네. 80년대 회장님에게 2030은 아주 열광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1위를 찍은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네. 삼성 이병철 회장님을 모델로 진양철 회장의 인기도 아주 대단하더군요. 네. 기업가 정신을 재발견하는 계기기도 되고, 지금은 망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2030에게 새로운, 다시 태어난다면, 재벌과 막내 아들 태어난다면 어떨까 하는 자기 변신, 이런 체험을 상상하는 거죠.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하는 이생망 젊은 청춘들에게 복수라고 하는 키워드로 대리만족을 주는 드라마였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 2회차 대리만족인데, 여기에서도 뭐 마찬가지로 차별은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과연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순양이란 그룹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참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제 신사업으로 이 콘텐츠라고 하는 키워드에 집중하는 이유는 웹툰이라고 하는 것, 혹은 웹소설, 여러분도 웹툰이나 웹소설을 쓸수 있어요. 꼭 유명한 작가만 쓰는 건 아니니까. 아마추어도 쓸수 있는 그런 그 앱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웹툰 작가, 웹소설 작가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만 탄탄하다면. 그러면 바로 현금화시킨 그 사람들이 시청하는 것에 따라서 1회당 몇백 원씩 혹은 몇천 원씩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드라마화 되거나 혹은 영화화 된다면 그야말로 큰 돈방석에 앉게 되는 그런 신사업 콘텐츠에 대해서 꼭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신상품 중에서요. 신상품 중에서 지금 HY, 예, 옛날에 그 한국 야구르트죠. 한국 야구르트가 HY로 바뀌었는데, HY의 프레딧 배송이라 해서 그 옛날에 야쿠트 아줌마라고 하는 분들의 직함이 바뀌었어요. HY 프레쉬 매니저라고 합니다. 프레쉬 매니저가 배송을 대신해줘. 구독 서비스 중에 신상품인데, 야쿠르트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면도기, 화장품 등등 소형 제품류를 예전에 야쿠르트 아줌마라고 하는 프레쉬 매니저 분들이 이제 배달을 대행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7개월 동안에 무려 100만 건을 배송했다 합니다. 이분들이
전국에 있는 이 후레쉬 매니저라고 하는 분들이 구독 경제의 힘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100만 건을 배송했어요. 100만 건. 야, 대단합니다. 100만 건. 이거 100만 건, 7개월간 100만 건이면요. 하루 평균 7천 건이 발생한 겁니다. 하루 평균 7천 건. 그야말로 구독 경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HY 프레딧 배송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신상품으로 뭐가 있냐면 팟파이스입니다. 팟파이스. 팟파이스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3년, 그러니까 2019년에 출시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아니죠. 다시 하겠습니다. 1994년. 죄송합니다. 팟파이스가 우리나라에 첫 번째로 온건 1994년 압구정 1호부터 시작해서 점포 200여 개를 운영할 정도 성공했는데요. 2000년대 들어서 이제 그 인기가 사그러들면서 2020년에 철수를 했었던 그런 그 햄버거의 또한 브랜드인데요. 팟파이스 많이 아실 겁니다. 이 팟파이스가 한국에 지금 다시 들어옵니다. 한국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이제 새로 1호점이 런칭했다는 뉴스인데요. 파파이스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다시 재런칭하면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또 재밌게 봐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함께 고민해봐요. 함께 고민할 부분은 뭐냐면요. 자, PB 상품 많이 아시죠? PB 상품. PB 상품을 많이 아시는데요. PB 상품 노출이 마트, 오프라인의 마트에서는 PB 상품 매출이 가능해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희귀한 또 제도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게 이제 그 규제를 한 거죠. 검색 서비스 규제, 검색 서비스 규제라는 걸 하는데 PB 상품을 예를 들어 뭐 온라인 쿠팡이나 이런 데서 가장 앞에 내놓으면 이것이 이제 불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인데요. 이것이 이 쇼핑 목적의 온라인 플랫폼 공간에서 자사 제품을 상단에 노출한 것이 어떻게 독과적 지위 남용으로 이것이 규제가 받는 건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봐요라고 한번 하는 거죠. PB 상품 노출 오프라인의 매장에서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만든 PB 상품을 매장 앞에다가 아주 번듯하게 진열하는 건 가능한데, 온라인에서 만든 제품, 예를 들어 쿠팡이나 무신사, 이런 제품에서 만든 온라인 제품을 온라인 사이트에 제일 앞에다가 포지셔닝 하게 되면 노출하는 방식은 독과점 지위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얘기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저희 그 유통 구단 TV에 책 소개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하도 요즘 바쁘다 보니까 다 읽고 소개를 못하고, 대신 책이 온걸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뼈 때리는 부동산. 제목이 재밌습니다. 골 때리는 부동산이고 뼈 때리는 부동산이라서 상당히 재밌게 졌는데 이것이 부동산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에세이로 된것 같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부동산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깟 부동산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건데요. 이 책을 쓴 분은 이희재란 분으로 블로그의 뽀사장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네. 크레파스 북에서 나왔습니다. 2018년, 2022년 12월 5일에 출간된 책인데요. 상당히 두껍죠? 재밌게 읽어보도록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크레파스 북이었고요. 두 번째 책은 세상을 그리는 아이, 세상을 그리는 아이. 네. 청아라 미디어입니다. 청아라 미디어에서 나온 세상을 그리는 아이인데 이 안에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영국입니다. 영국, 레오라고 하는 친구, 만 13살짜리가 영국에 여행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영국 관련된 책자를 보면서 상상 속에서 만든 그림들을 드로잉한 건데 워낙 그림을 잘 그리다 보니까 천재 화가예요. 13세, 만 13세 천재 화가 레오가 그림으로 세상과 만나다 해갖고 이게 나온 책인데 열심히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이 그 젊다고 표현이 맞나? 아직은 미래가 아주 전도 유망한 이 우리 미래 화가 레오 군한테 응원의 메시지 보내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세상 그리는 아이. 네. 청아람 미디어에서 나왔습니다. 2022년 12월 8일 날 나온 책입니다. 네. 이상으로 유통구단 김용호의 라이브 지금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녹화된 프로그램 볼 때 더 관심 있게 보시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오후 4시에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는데요. 전 세계에 흘러가는 흐름, 트렌드 중에서 신사업, 신상품에 대해서 간추리고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금주의 핫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